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빠져나오는 승용차를 기다렸다 오른쪽으로 서서히 접어듭니다. 뒤에서 어린이가 달려오는데 덤프트럭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꺾다 그만 사고가 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500명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수년간 감소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교통사고를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관련된 통계들을 보게 됐는데 아직도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차량 관련된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통계를 접하게 됐고요. 어린이가 특히 이런 교통안전 캠페인에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옆에 보이는 아주 큰 트럭 안에서 어린이들에게 안전 교통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서울에서는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도로교통공단, 종로경찰서, 볼보트럭 코리아, 미쉐린 코리아는 어린이 교통안전 세이프 미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볼보트럭 코리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동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어린이 대형 트럭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위험에 놓여 있는지, 안전교육이 얼마나 시급한지 느끼실 겁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아이들은 달려오는 차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다는 겁니다. 연구원 조사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의 81%가 도로를 뛰어 건너다 일어났고 앞만 바라보며 달린 경우도 71%나 됐습니다. 스탑 루그 웨이브는 스웨덴의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안내하고 있는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운전자와 같이 눈을 맞추고 도로상에서 안전에 대한 것을 확대하는 그런 캠페인이고요. 그 내용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많은 초등학생들한테도 그 내용을 전파하고 있고요. 그게 Stop Look Wave 캠페인의 요약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볼보트럭 코리아, 모터그래프가 함께한 Stop Look Wave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도로, 우리의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희망합니다.